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명지대 경제학과의 신승용 객원 교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으로 반도체 쪽으로 약간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반도체주도 꽤 좋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이슈로 봤을 때 어떠한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계십니까? 예, 일단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일단 시장에서는 상당 부분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 어찌 보면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채워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기대감, 소위 말하는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조금 좀 들쑥하게 좀 만들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실질적으로 어제도 그렇고요, 지난주에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제 개인적인 판단은 이렇습니다. 오히려 그런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저는 오히려 불확실성의 확대 쪽으로 조금은 좀 변동성 국면, 변동성 양상의 국면으로 좀 해석하고 좀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좀 먼저 드려봅니다. 일단 중국이 마이크론 제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흘러갔죠. 그리고 그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 대해서 자꾸 이제 어떤 그 손짓을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 미국의 어떤 그 행동, 미국의 행위에 대해서 상당 부분 폄하하는 그런 강한 비판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반도체 갈등의 격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뭐 경제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있는 샌드위치 경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만, 특히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 어느 산업보다도 그 샌드위치에 끼어 있는 그런 경제라는 부분 꼭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 대한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비중, 그리고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반도체 수출 비중 거의 막상막하 약간 40%에서 45% 내외로 비슷한 양상인데요. 이런 부분들 잘 생각을 좀 해보면 어느 한쪽을 포기하고 한쪽만 행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혹여나 벌어지게 된다라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결코 반사익에 대한 수혜를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부분 우리 시청자 분명하게 인지하고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양상 전개되는 방향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야 되겠다라는 부분 분명히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반도체 글로벌 밸류 체인에 대한 이원화 가능성은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여러 차례 말씀을 좀 드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반도체 글로벌 밸류 체인의 이원화 가능성. 그 반면에 미국과 중국 간의 다시금 협업 상황으로 복귀하는 그런 양상, 그런 상황. 이 두 가지의 이제 가능성, 시나리오를 놓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의 상황은 전자 쪽이 조금은 더 가까운 양상이다. 미국 같은 경우 칩4, 반도체 그 칩4를 지금 강화해 나가는 그런 태세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 우리나라 적극 동참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 근데 중국으로부터의 압박에 대해서 외교부 채널은 이런 말을 했죠.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라는 중국의 어떤 그 압력의 수위도 점차 높아지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들 꼭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반사이익보다는 변동성의 확대 쪽으로 생각을 해두시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일단 미국 반도체 기업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미국 뭐 퀄컴 같은 경우에는 중국으로의 수출이 60%가 넘는 그런 상황.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11% 상황인데 퀄컴은 더 높다라는 그런 부분. 엔비디아도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 상당 부분 높고요. 브로드컴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 높다라는 부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다면 서로 간에 그 시장을 포기한다. 이 부분은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닐 것이고 불확실성의 확대로 오히려 휘감아지는, 휘몰아치는 태풍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 오히려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전체적으로 조금은 좀 보수적인 견지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상황 전개 양상을 조금 더 예의주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그런 전략일 수 있다라는 점 강조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재고를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줄어드는 모습은 보이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 계속해서 또 강조를 해주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반도체 재고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특히나 미국에서 이제 그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엔비디아에 대한 반도체 재고 급감 소식이 들려오면서 지난밤 엔비디아 최근 들어서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 양상 상당히 강한 모멘텀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 시청자들 이미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글로벌 시스템 반도체 대표 주자 GPU죠 저 그래픽 메모리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그 재고가 46억 달러 정도로 지난 4분기 대비해서 10% 이상 감소하는 무려 4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 GPU, CPU의 재고가 줄어든다라는 얘기는 두 가지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재고가 줄어들었으면 수요가 조금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고 그러면서 가격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고 이렇게 된다라면 결국은 가동률이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 가동률의 상승은 단위당 고정비 감소로 이어지게 되면서 기업 실적의 상승, 업턴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이 한 가지. 두 번째는 시스템 반도체 옆에는 항상 메모리 반도체들이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재고가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소식.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시스템 반도체 수요가 이제 살아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로 해석이 가능할 것이고 그 얘기는 그 주변에 있는 메모리 반도체, 소위 말하는 DRAM의 수요 증가가 상당 부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 근데 저는 시청자 여러분께 이 한마디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단위당 고정비의 가동률이 개선이 되어서 단위당 고정비가 감소한다라는 것까지 그리고 이 부분은 실적으로 연결된다라는 것. 이제 우리는 조금 지나면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반도체 소재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에 대한 판단도 이제 해야 될 텐데 소재는 반도체 생산과 맞물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소재주는 같이 동반 매수를 하셔도 동반 포트폴리오에 담으셔도 상당 부위 긍정적인 어떤 결과를 나타낼 수 있겠지만 장비주는 아직 아니다. 장비주는 지금 가동률도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황. 오히려 반도체를 감산, DRAM 반도체를 감산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반도체 장비주에 대한 섣부른 투자는 조금은 좀 너무 빠른 경향이 있다라는 점, 조금 좀 뒤로 밀어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분명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참고서만 말씀드립니다. 반도체 안에서 소재주라면은 아무래도 대형주 쪽보다는 중소형주를 의미하시는 거겠죠. 그리고 이러한 또 최근에 중소형주를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코스피가 워낙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코스피에 좀 진입하는 것은 대형주에 좀 진입을 하는 것에 약간의 부담이 있다라는 의견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렇게 보셔야죠. 이제 그 코스피는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대형주, 코스닥은 소위 말한 중소형. 중소형주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시장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그렇고요. 시장의 어떤 그 지수 반등의 모멘텀 그 부분도 그렇고요. 코스피 부분이 코스닥 부분보다 상당히 강한 반등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소위 말하는 조금 좀 심한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코스피와 코스닥의 양극화 현상까지도 지금 현재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그 배경은 세 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외국인들의 수급 개선. 외국인들이 수급 개선. 올 초부터 이제 수급 개선됐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수급 개선됐다라면 가장 먼저 그들이 바라보는 그들이 바구니에 담는 것은 시가총액 대형주 그리고 업종 대표주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대형주 중심의 반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부분은 결국은
FOMC를 비롯한 전반적인 금리 인상 사이클의 거의 종료 시기에 임박한다라는, 이렇게 되면서 유동성 장세에 진입을 예고하고 있다라는 예고편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시총 대형주 중심의 방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거는 자본재 산업 중심으로 특히나 유동성 장세가 나타나게 되면 가장 먼저 수혜를 받는 업종은,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동률에 기반한 단위당 고정비 상승에 대한 소위 말하는 기하급수적인 이익의 급등, 이익의 급상승,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자본재 산업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 들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격화가 진행되면서 중국향보다는 미국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로 시장의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유동성 장세 진입의 초읽기, 그리고 자본재 산업에 대한 관심, 업종별 이제 역금융 장세, 역실적 장세에서 이제 금융 장세와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라면, 이제 전체적으로 업종별 턴어라운드에 대한 그 순서, 순차적인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대형주들이 먼저 가고 중소형주들이 쫓아가는 종목 장세가 아닌 유동성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 그 임박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서는 이미 그 모습이 서서히 보여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동성 장세, 업종 실적 턴어라운드의 가장 중심점, 결국은 조선업종일 수 있고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조선업종, 그리고 반도체 업종도 그 중에 분명히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점. 재고 사이클을 잘 보시라는 부분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예, 일단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격화는 반사이익 개념으로 보시면 절대 안 될 것이다. 좀 그런 쪽보다는 오히려 불확실성에 확대 양상으로 보시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 좀 드려보고요. 섣부른 반사익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 그런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저는 전체적인 글로벌 통화 기조가 완화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의 이제 초읽기에 진입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오히려 여기에 편승하시는 유동성 장세가 시작될 것이다 라는 부분에 선제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심으로써 이에 편승하는 그런 전략이 유효할 것이다. 그러면 그 결과 앞서는 간단히 말씀을 드렸죠. 업종 턴어라운드, 유동성 장세의 수혜주, 결국은 시총 대형주와 업종 대표주, 그리고 자본재 산업이다.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실 때 그 순서들은 결국은 재고 사이클에서 가장 먼저 찾아볼 수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지난밤 엔비디아, 그리고 최근 나타나고 있는 엔비디아의 어떤 그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의 편승, 이런 부분 역시 마찬가지 개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대 경제학과의 신승용 객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